교회와 세상의 관계, 교회와 세상의 관계,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셔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기독 땅을 만들고 저기 여러 애국 포럼을 하고 많은 집회들을 하고 말씀들 선포했을 때 그런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왜 목사가 정치를 해?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되나요? 사실 정광 목사님 하시는 게 정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인가요? 세상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건가요? 성경에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 성경에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요. 소금과 빛이 되라고요. 세상을 분야별로 나눈다면, 세상을 분야별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것은 정치계에 소금이 되는 겁니다. 경제계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 소금이 되는 거예요. 사회에 빛이 되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에 거기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목사님들이요. 교회가요. 정치하는 세상판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나요? 세상 어디에서요? 세상이 바로 정치가 있는 곳이에요. 경제가 있는 곳이에요. 사회가 있는 곳이에요. 구체적으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정치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만 돼요. 경제계에요.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요. 목사님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경제 구석구석에 정치세계 구석구석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됨을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세상에 동화되어버린 교회 세상에 불의한 정치계, 정말 썩고 부패한 그런 예 경제계,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버린 그런 전혀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둠이 되어버린, 어둠으로 그냥 세속화되어버린 그런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운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계속 부패해 있는 거예요. 보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다음을 쌓아버리니까요. 전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저 교회 안으로 모여라 모여라 하는 그저 모을 줄만 알았지 함께 모을 줄만 알았지 다음 세상과 담쳐놓고 모을 줄만 알았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므로 가라고요. 모세를 향하여 예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그런 불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가라고요.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우리 정광 목사님 통한 주일날마다 애굽이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죄악이 있어요. 거기에는 싸움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상숭배가 있어요. 거기에는 모든 인간의 탐욕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이에요. 고통이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그런 전쟁이 있고 거기에는 모든 아픔들이 괴로움들이 있는 그런 고통의 세상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가라고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라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원 목사님과 함께 우린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광화문으로 나갔어요.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은 함께 우리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하여 어두워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종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광화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함께 싸웠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이제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계속 정말 비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왜 정치를 해? 그것은 사실은 오해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거대한 사탄의 속임수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